이제 11쪽 우왈, 거기 첫 번째 거기부터 보죠. 우왈칸대하긴 구시착 축구간거나 야수 선토선 통독 전문교수기라야 방호 종두 자세간이님 야천 불식 전문대의면 변간 전두 영난이니라. 이 한 구절만 먼저 해볼게요. 이게 낯설잖아요, 그죠? 한문문구가 아니지요. 우왈 간 대학엔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적엔 고시 착 축구 간거나 고시는 참으로 뭐뭐 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참으로 착 축구 그 구절을 쫓아서 간 거. 보아 나가지만 구절구절 하나하나 따로 나갔지만 야수 선통독 전문 교수기라야 야자는 그 또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에서 또 야자예요 또 수는 뭐뭐 해야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또 먼저 통독 전문 교수 그때 그 교숙이라는 말이 교자가 하여금 교자예요. 하여금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 교숙은 익숙하게 해야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통독 전문. 대학 전체 전문을 통독해가지고 익숙하게 해야만 방호 종두 자세가 아니니. 그제야 비로소 호 종두 자세가 머리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된다. 전체, 대학이라는 게 3강령 8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3강령은 무엇이고, 8조목은 무엇이다. 그 전체를 다볼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라야,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라야, 거기에 자세히, 머리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할수 있다. 약, 전, 불식, 전문, 대의면, 만약에 그 오로지 전문의 대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하면 변간 전도 영란이라. 앞부분부터 보아 나가는 것도 또한 어려워질 거다 해야지. 그래서 이게 전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고 나서 거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명명덕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명명덕은 여기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또 신미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내가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나 안 돼? 한번 다 배우고 또 다시 한번 봐야 해. 근데 무슨 책인지 다 그래. 처음엔 뭣도 모르고 배우고 그렇죠. 두 번, 세 번을 봐야 이제 조금 이해가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야 그제부터 맨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경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뭐, 흥야라, 부야라, 뭐, 쭉 나오는데 도대체 흥인지 부인지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경을 이렇게 풍, 송으로 쭉 전체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참 흥이구나. 이게 부구나. 이게 비구나. 이 글만 읽어봐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주역도 64개를 쭉 봐오지만 결국엔 결론을 계사전이라든지 설교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가볼게요. 우왈 상육작 일설 교인 하누니 지창대학하야 일일거독 일편하야 간타여하시대인지학이며 여하시소학이며 여하시명명덕이며 여하시신민이며
여하시지여지선구하야 일일여시도카야 원래 일거하면 자견이니 소위 온고이지신이라 수시지신이라 일일 간득지니라야 방득이니 가불시 도리해신이요 단차가 자계의사 장장시신이니란 거기까지 먼저 보죠. 우왈 또 말하기를 상육자 일설교인 안에 일찍이 한 글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노니 지장대학하야 다만지자고요. 다만 장자는 가질 장자예요. 다만 대학을 가지고 대학을 들고서 일일 거독 일편하야 하루에 거독 일편 한 편씩 읽어 나가서 간타 여하시 대인지학이며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여하시 대인지학 여하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대인의 학문이고 여하시 소학이며 어떤 것이 소학이며 여기 대인지학의 반대는 이제 소인지학인데 사실은 대인은 뭐 어른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소학이니까 이 소학도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소학이 주자가 정리한 소학은 학동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라면 소학은 예전에 글자만 공부하는 걸 소학이라 했어요. 글자. 뭐 대표적인 게 이하라든지 설문해자라든지 글자의 근원, 뭐 연원 이런 걸 따지는 걸 소학이라고 한자고 했어요. 한문이고 뭔가 다른 근데 여기서는 대인지학, 소인지학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공부, 아이들 때 해야 되는 공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하시 명명덕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명명덕의 일이며 여하시 신민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며 여하시 지여지선고하야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한 지선에 그칠 수 있는고라고 하여서 일일 여시도카야 날마다 날마다 이와 같이 글을 읽어서 원래 읽어하면 달이 오고 일이 가면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그걸 이제 일래월거라고 쓴 거예요. 자견이니 저절로 보게 돼 알게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을 공부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소위 온고의 지식이라 거기 그게 바로 이른바 온고지신에 해당된다. 온고지신은 아시지요? 온고, 온고할 때 온자가 원래 이게 익힐 온자잖아요?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도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떡시루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시루에다가 옛날에 찰시루떡을 할때한 캐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게 김을 쪄서 그 떡이 다 익으면 다시 또그한 캐. 위에다 한 캐를 또 올려놓고 또 떡을 익히고 또 익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걸 토대로 해서 위에다가 또 새로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이 원고지신이라는 것이죠. 수시지신이다. 이게 맞나? 수시지신. 반드시 새로운 것을 아는지라 일일 간득신이라야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간득 보아서 터득해야만 방득이니 그래야 그 터득할 수가 있게 되니 갑불시 이 갑불시라는 말은 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다면
본래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불지 도리회신이요. 이게 우리가 일신 우일신한다 해서 이치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각불시 문득 불시 도리해신, 도리가 도의 이치가 해신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단 자가 자기 의사 장장되십니다. 다만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기 의사, 그 이 의사가 자기 의식, 그것이 장장지신이라. 장장지신이라는 것은 점차점차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 이치는 그냥 있는 건데 이치를 더 넓게 깊게 새롭게 봐진다는 거죠. 이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거기를 한 번만 더 쭉 다시 한번 볼게요. 5월 상 6자 1설 교인 나누니 또 말하기를 일찍이 욕작 1설 교인, 그 하나 한 이야기를 지어서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느니.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 말이죠. 시장 대학하야 다만 대학을 들고서 일일 거독 일편하야, 하루하루 이 대학 전체 한 편을 쭉 읽으라 이거예요. 읽어서 간타 여하시 대인지학이며, 그걸 봐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대인의 학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소인의 학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명명덕에 대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민에 대한 일이고, 어떤 것이 지어지선의 일인지를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서, 일일 여시 독하야 매일같이 이와 같이 글을 읽어서 원래 읽어하면 세월이 흘러가고 오면 자기언니 스스로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니, 이른바 온고 지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시 지신이라 반드시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는지라. 일일 간백신이라야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터득해 보아야만 방득이니, 바야흐로 이치를 터득하게 될 것이니, 각불시 도리해신이요. 문득 도리, 도의 이치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단 자가 자기 의사 장장되시니라. 다만 스스로 이 의사가 장장지시라는 점차점차 새롭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습관이 자꾸 들어가지고 장장지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이게 중국 발음은 디라고 발음하거든요. 장장지신이라고. 장장지신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독대학의 초간에 야지 여차독이, 후레에 야지 여차독이로되, 지시 초간 독득엔 사불려 자가 상관이라가, 후레 간숙하면 견허다 설화, 수착 여차주요, 불 여차주면 자부득이니라. 그렇게 토를 띄는데요. 독대학에, 대학을 읽음에 초간엔, 초간은 처음에는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야, 야자도 야지라는 말은 다만 뭐뭐하기만 하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야지 여차독이요, 이와 같이 읽기만 하지만, 읽기만 할 뿐이고, 후레에 야지 여차독이로 돼, 또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읽기만 할 것이지만, 대학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읽을 뿐이지만, 지시 초간 독득엔, 처음 독득 읽고 해득을 할 때에는 사불려 자가 상관이라가, 이 말이 참 간절한 말이에요. 사불려 자가 상관,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상관이 되지 않는 듯해요. 처음에는 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별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레 간숙하면, 뒤로 가면서 간숙, 익숙하게 글을 읽다 보면 견, 허다, 서라 많은 이 말씀들이 수, 착, 여차조요. 반드시 착, 여차. 이와 같이 이 주, 준, 할 주자야. 지을 작자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해야 되고 불여차주면, 이와 같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자, 부득입니다. 스스로 그 터득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 대학이라는 글이 그냥 글로만 그냥 경물취지 성의정심 이렇게 줄줄줄 하지만 나중에 자꾸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을 부딪히고 마주치는 것이 경물이잖아요. 마주치면서 그거에 대한 이치가 무엇인지 저건 왜 그런지를 알아가는 것이 취지잖아요. 경물취지, 그 다음에 성의, 아 내가 참으로 뜻이 여기 있지 않으면 이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잖아요. 정심, 그걸 내가 또 어느 한쪽에 감정이 치우쳐서 보면 똑같은 사물도 거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글하고 별개처럼 보이지만 자꾸 읽다 보면 습득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나구나, 내 실경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곡 선생님이 성악집이라는 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리가 있고 실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의 이치를 실심, 그 진실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실제의 이치는 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학도 저도 이제 참 안간힘을 많이 쓰긴 해봤는데 보면 볼수록 대학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여기 있지만은 거기 지시 초간 독득엔 사불려 자가 상관이라가 이 말이 참 그래요. 처음 읽을 때는 자기 자신과는 서로 관여된 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후레 간숙하는 뒷날 자세하게 읽게 되면 허다설화가 수착 여차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경을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따 읽을게요. 독서에 불가탐단이 당, 차, 이, 대학, 위선하야 축단, 숙독, 정사하야 수령, 료료, 분명이라야 방, 가, 계독, 후단, 하대. 간, 제, 이단에 각 사량 전단하야. 명, 문의 연속이 각 불방입니다. 다른 글도 그렇겠지만, 대학과 중용은 앞뒤가 딱 차서 정정, 조리 정정, 차서 방방이라나? 그처럼 딱 맞기 때문에 글을 읽을 적에 불가 탐단이 많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되니, 즉 분량이 많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되니 당, 차, 이, 대학, 위선하여 마땅히 대학으로서 우선을 삼아서 축단, 숙독, 정사하여 그 문단을 따라가면서 숙독, 익숙히 읽고 정사, 정밀하게 생각을 하여 수, 령, 료료, 분명이라야 이 숫자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료료 명명, 료료 분명. 료자는 이해할 료자를 해석하자고요. 이해하고 이해하기를 분명히 해야만 방, 가, 계독, 후단하되 그제서야 파양으로 계독 후단, 그 뒷단을 고쳐서 읽되 간제 2단에 그 앞에 1단 읽고 두 번째 단 읽을 때에 각 사량 전단하여 도리어 앞에 단을 사량,
생각하고 헤아려서 영 문의 연속이 그 문의와 글의 뜻이 연속되게 하는 것이 명자는 이렇게요. 각 불방이라 문득 방해가 되지 않을지니라. 결국에는 선후 문단의 그 문맥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막 점점 중국어 나온 그런 모습이잖아요. 독서 한번 다시 보지요. 독서의 불가 탐단이,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글을 읽을 때 분량이 많은 것을 탐내선 안 돼. 글을 글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차이 대학 위선하야 마땅히 대학으로서 우선을 삼아서 축단 숙독 정사하야 문단을 따라서 숙독 익숙히 읽고 정사하여 정밀하게 생각하여 수령 료료 분명이라야 반드시 이해하기를 분명히 해야만 방카계도 후단하되 그제서야 비로소 뒷단을 고쳐 읽되 간제 2단에 그 2단을 읽어 나갈 적에 각 사량 전단하여 문득 앞에 단을 그 생각하고 헤아려서 영 문의 연속이 각 불방이니라. 글을 읽는 방법이지요. 공부하는 방법이네요. 문의 연속, 글의 뜻이 연속 이어나가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함이, 연속되게 함이 각 불방이니라. 문득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좋다 그 말이지.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문 대학 초통에 방 요독 논어한데. 이 질문을 자기가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주자가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대학을 초통이라는 초는 조금 약간 막 그런 뜻이에요. 대학을 막 통할만 할 적에 방 요독 논어한데 그때 바야흐로 논어를 읽고자 한대. 결국에는 대학을 약간 이해하고 나서 논어 읽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왈 차 미가하니. 그때 대답하기를 그것은 미가하니. 여기 미가하고 불가가 달라요. 그죠? 안이불자를 쓰면 불가잖아요. 불가는 단정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말이라 하면 미가는 아직은 안 된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아직은 안 되니 대학 초통이면 대학을 겨우 통하게 됐다면 정호 착심 정독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정호라는 것은 막 뭐뭐함이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착심 정독. 마음을 거기에 착 붙여서 정밀하게 읽기에 딱 좋은 때다 이거예요. 대학이 무슨 글인지 조금 이렇게 알듯 하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대학 공부를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간신히 글 띄고서 다음 책 읽으려고 욕심부리잖아. 전일 독시엔 전날 읽을 때에는 견득전하고 미견득 훈면하며. 이게 초통 그 자리예요. 대학을 처음 막 이게 어렴풋이 할 때는 전일 독시엔 전날 읽을 때는 특견전, 견득전, 앞부분 내용만 보고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미견득 후면, 뒷부분은 아직 보지 못하여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앞면 뒷면이 서로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견득 후하고 미견득 전면 이러니 견득 후, 뒷면을 보고 알고서는 뒷면 내용, 뒷내용은 알고 미견득 전면, 앞부분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게 초통의 경지예요. 금, 식득, 대강, 채통하니, 지금, 식득, 대강, 채통, 대강, 채통을 알아서 터득하게 되었으니, 정호숙간이, 그제서야 비로소 호숙간, 자세히 봄이 좋은 그런 시점이 됐으니, 독 차서 공심이면, 이 글을 읽어서 그 쌓은 공이 깊어지면 대학에서 학문의 개경과 깊이와 넓이와 폭을 다 알게 된다면 즉 용팍이니라. 씀씀이가 한없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석에 예전에 윤화정이 그 윤화정이라는 분이 견 이천 반년에 이천이 누군지 아시죠? 정자왈 하는 그 정자가 이천 선생이에요. 화정 선생이 이 화정 선생이 이천 선생이 제자란 얘기죠. 윤화정이 이천을 본지 반년 동안 이런 대석학들이 반년 동안 대학을 읽었다는 거예요. 방득 대학 서명관이라니 바야흐로 대학과 서명, 이게 서명이라고 이제 그 이천 선생이 지금 글이 있어요. 서명을 보아서 터득을 했었어. 6개월 동안이라. 금이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반년에 요독 다소서로다. 다소서는 많은 글, 많은 책 읽기를 요망한다 이거야. 바란다 이거야. 그 주자가 볼 때는 윤화정 선생이나 이천 선생 같은 그런 분들도 대학을 쉽게 그렇게 뛰었다고 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반년 만에 사실은 대학을 이거 우리 강의 해나가다 보면 한 3개월 정도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 예전에 병규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는 한 달에 뛰었어요, 사실은 대학을. 왜냐하면 매일 하니까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니까. 모, 차, 요인, 독차는, 모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또 요인, 독차, 다른 사람들에게 이글 읽기를 요구하는 것은 시, 여하오, 어떤 것이냐 하면, 연, 차서 이 글을 인연하여 각 불다의 규모 주빌세니라. 연차서 하면 이 글만 읽게 되면 문득 부다이 규모 주빌세니라. 다른 책이 많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많거나 많지 않더라도 규모 주비 그 공부하는 전체의 그 규모가 두루두루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 한 권만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글을 읽고 생각해보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다 된다는 거죠. 범 독서에 무릇 글을 읽을 적에 초일항엔 처음 한 항목을 읽을 적에 수착 10분 공부료하면 반드시 10분 공부를 붙여서 마친다면 사실은 이게 10분, 8분, 7분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니까 아주 우리가 아주 깊숙이 읽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제2항엔, 그러니까 1항에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공부를 한다면 제2항엔 지, 비듯 8, 9분 공부요. 2항 공부할 때는 8분어치나 9분어치만 공부를 해도 터득하게 될 것이고 제3항엔 여기 항자는 사실은 페이지예요. 3페이지 이런 뜻으로 보셔도 돼요. 아마 항목으로 보셔도 되고. 근데 대체로는 중국어에서는 페이지로 따져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공부하는데 10분어치 노력을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는 9분어치 공부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3항엔 변, 지, 비드, 6, 7분 공부라.
4만 공부할 때는 6, 7분어치만 공부를 해도 그 내용을 터득할 수 있다. 소간, 독, 점다 하면 소간은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독, 점다. 읽어나가기를 점차 많이 한다면 자, 통관하야 저절로 통관, 그 내용이 다 통관돼서 이치를 알게 되고 관통해서 타서는 자, 착, 부득 다 공부니라. 다른 글들은 저절로 착, 부득 다 공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건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제 방에 와서 보고서 그래요. 아버지, 이거 다 보셨어요? 아니, 언제 다 보니 못 봤지. 그럼 아버지, 어떤 책에도 핀면 다 하시던데요? 그래. 아, 그건 그렇지. 왜 그런데요, 근데? 그래. 그게 바로 요 공부다. 아버지 공부한 거는 딱 사서 삼경밖에는 공부한 게 없다. 근데 논어를 한 20번 봤다. 그리고 맹자를 그렇게 보고 또 강의를 이렇게 했고 또 대학을 다 암기하려고 이거를 뭐 20, 30번 봤다. 머리가 나빠서 자꾸 봤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은 이치를 알게 됐다. 그럼 다른 책은 피기만 하면 이 사서 삼경 내용을 그 내용을 갖다 펼쳐서 쓴 글이지 다른 글이 아니거든요. 시는 또 어떤가? 시는 그 사람이 깨우친 경지를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만 확실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나머지는 대학을 잘 읽으셔야 중용을 그냥 가는 거예요. 중용은 또 만만치 않은 글인데 대학에서 일단 간가를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양념으로 살을 붙이는 것들은 맹자나 논어나 시경이나 이런 글들 읽어서 보시고 또 그것도 무료하면 고문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역사서의 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읽어서 그렇게 보시고 더 나간다면 요즘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세태 반영이기 때문에 아 요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저거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쭉 평천에서 어디부터 어그러져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해나가시다 보면 공부가 이게 이 글이 옛날 글이어서 옛날 글이 아니고 이치가 옛날 이치가 아니잖아요. 이치는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도리는 같은데 내가 도리를 깨우쳐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실천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